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인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4강 1사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입니다. 자, 위쪽 장윤철 선수고요. 아래쪽 김민철 선수예요. 지난 시즌 우승자 김민철 선수, 변현재 선수를 꺾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장윤철 선수, 저그전 이 약점을 극복하면서 관 이번 시즌 다시 한번 결승 무대 올라가게 될지 두 번의 준우승이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자, 그들은 가스트릭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서 정찰합니다. 네. 스포니코 올라간 타이밍까지는 봤어요. 뭐 필승의 빌드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빛났던 빌드는 김민철의 구드론이었고, 네. 아, 프로토스가 대충 하다 말겠지라는 게 없어요. 오야 이거 잘 붙어다녀요. 위험해요. 와와와 준비하고 있어요. 와, 예, 시간차로. 예, 이건 그동안 없었죠, ASL. 네, 그러니까 예, 저 조울링은 풀업을 적당히 잡다가 뛸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저 지역 시야는 없습니다. 와, 미끼 던지고. 그렇죠. 예, 정찰 풀업으로 미끼 던지고 앞쪽에서 캐논 하나만 건설하고. 네. 실제로는 캐논 러시예요. 당해봤어야 저쪽 시야를 저울링이 확인할 것 같아요. 네. 어? 자, 근데 체크는 잠깐만요. 체크는, 잠깐만요. 체크를 다 합니다. 잠깐만요. 와. 자, 근데 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네. 자, 조글링이 와, 이걸 취소시킵니다. 와. 야, 이거 연습 때 당해 봤다라는 건가요? 와, 이걸 프로브를 프로브를 초반에 이제 두 기나 지금 동원하면서 캐논까지 지금 두 기나 소환을 해서 결국은 통하는 사이즈였는데 그거를 체크하고 나가네요. 네. 제가 와. 체크했어요. 그나마 레어를 봤다라는 건데 지금 저 지역에 들어갔던 돈,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넥서스가 아닌 다른 쪽에 먼저 투자가 됐었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이 빌드업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저울링! 이건 레어가 페이크예요! 레어 페이크고 캐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정보가 있거든요? 네, 문제내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지금은 일단 저글링이 주력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네. 저 스파이어는 콤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구 쪽으로 모아두고 있는 상황에 스타게이트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입구에는 캐논 하나. 오? 설마 소환인가요? 야, 이걸 이런 플레이는 좀 구시대에 많이 나왔던 것이었었고 그때는 그냥 처음부터 이런 것을 준비하고 했던 경기였었고. 네. 지금은 즉흥적인 상태에서 그렇죠. 준비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태워서 들어가 준비까지. 와, 김민철 이런 플레이는 아예 안 나왔었죠. 상대도.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다른 그러니까 태클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 바워타워를 줄여가면서까지 태클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런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변혁까지 보고 있어요. 이건 예상도 못해. 이건. 예. 예, 극단적으로 저그가 엄청 빠른 말도 안 되는. 자, 와, 아, 저걸 못 봤어요. 야, 이게 희비가 여기서 엇갈리네요. 보고 안 보고의. 네. 차이가. 자, 이것도 완성되기 지금 전에 갑니다. 봤다면 이기는 거죠 거의. 네. 자, 여기서 두 기 지금 태워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시간 여기서 얼마만큼 지금 이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는데 예, 휘몰아치는 예, 캐논을 두 기까지 지금 건설을 했어요. 네, 내려서 네. 자, 이거 바로 저 캐논을 덮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발언이 됐다는 게 예. 문제거든요. 네. 자,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나요? 근데 이게 반응이 빠르긴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자, 캐논 하나. 자, 이런 식의 시도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반응은 쉽지 않다서는 하더라도 원캐논에 네. 의존하는 게 아니라 투캐논이었고. 네, 스타게이트가 지금 장악당했어요. 예, 네, 이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네. 수 없는데 자, 문제는 이게 콤보 공격이 있어서 캐논을 빨리 완성시켜야 됩니다. 네. 네. 자, 위에서 지금 하나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퇴각하면서 커세어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도 희망적으로 지금은 생각을. 네. 해야 돼요. 이게 나왔어요. 시간이 정체되면 안 되거든요. 정 입장에서도. 네, 휘몰아쳐서 예, 본진을 완전 장악. 네, 네, 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자 캐논 때려요. 캐논 거기에 캐논 뒤에 스커지 캐논 여기서 들어가고 캐논. 와, 이거 막히나요? 와. 자, 위에서 여기 자 하나 자, 하나가 또 완성돼서 드라군이 하나 버티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커세요. 컨트롤 돌리나요? 자, 돌리고 자, 돌리고 자, 하나만 더 나오면 됩니다. 이거 완성돼서 막았어요. 야, 하나 야 자, 지금 하나 또 지어지고 있어요. 김민철 선수의 계획은 본진 쪽 장악을 저글링을 통해서 하면 좋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 스타게이트를 무조건 날려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크로 완전히 끝장을 보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캐논이 더 올라갔고. 야, 이거 들어오는데요. 투 스타게이트예요. 자, 다시 한번 돌리고 스커지만. 예, 또 하나 돌리면서 하나. 자, 돌아가서 뮤탈리스크. 자, 왔다 여기서 썼어요. 숫자의 한계가 있어요. 와, 뮤탈만 때렸어요. 스커지에 쫓겨가면서 뮤탈만 때렸습니다. 예, 두 개 살렸습니다. 네. 뽑았고요. 아, 이러면 투 스타게이트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네. 다시 이만큼 모으기는 저기 지금의 자원 상태로는. 네. 어렵거든요. 여기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자원줄이 저글링 뽑을 만한 없어요. 저글링 뽑을 만한 여유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상군은 이제 얼추 막았다 싶으면 대충 출발해도 될 상황이에요. 지제! 네. 장윤철! 차이병 모드를 발동하면
안에서 김민철 공격 잡아내고 1대5 앞서 나옵니다.